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예, 반목의 강을 건너자. 반목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예, 반목의 강을 건너자. 반목의 강으로 이렇게 나누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결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과 언약의 줄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은 마음의 하나됨입니다. 마치 가정이 마음이 하나되는 것과 같고 주의 교회가 하나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 하나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이라 함은 정치적인 면에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보는 시각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고 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적혈구와 백혈구가 하는 일과 모습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적으로 다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명의 역할로 본다면 다른 것이 다행이고 마땅한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본다면 늘 갈등이고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은 상극이 아니라 N극 N극 서로 밀어내는 관계이죠. 엄마와 딸은 조금 또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역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장납니다. 몸이 고장나는 거죠. 몸에도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고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맞아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몸된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모델된 제사장 나라는 다른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조화가 되어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의 교회에 있어서 역시 그렇습니다. 뭔가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생각은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백가지 소리, 백가쟁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중할까요? 방법이 없죠. 어떻게 존중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짧다 하고 어떤 사람은 길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찬양이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선포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쉽게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교인들이 나누어서 봉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소수가 돌아가면서 최소한의 섬김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발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게 내버려 두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100가지의 소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다 존중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르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어떻게인가 하나로 묶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충을 할까요? 다 얘기하게 하고 즉 회의와 토론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는 달리 방법이 없죠. 세상이 주는 방법은 다수결로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다수결했다가 또 다수결하고 또 다수결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회의입니다. 토론과 회의. 토론과 회의를 하면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막 깨어나 그런 과정에서 깨어나고 갈등 중심적으로 갈등 지향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도 지금 요단강을 못 건너게 생겼어요. 강을 건너는데 벌써 이해 있습니다. 규칙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봉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싸움 될 겁니다. 이거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맞아요?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그러면서 감정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워서 대립각이 세워지면 이것은 헤어지지가 않아요. 자주 드는 예로 강단 위에 피아노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우리도 그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교회 처음에 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그 클래식한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또 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걸 싸우다가 장로님 둘이 거의 척을 지고 얼굴 일생 안 볼 정도로 관계가 멀어졌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당신이 올리자고 그랬나 내가 올리자고 그랬나 그게 두 사람이 척을 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누가 올리자고 하고 누가 내리자고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여기 있는 거하고 저기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당한 차이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예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 얘기하면 이제 엿빛이 변할 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음악과 이 악기에 대한 이해가 저렇게 없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편호는 꼭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이 여러 가지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의 1차적인 과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사역적인 정체성이에요. 사역적인 정체성. 사역이란 뭐냐면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다 분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이게 뭐냐면 소위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된 고객 중심적인 또 참여자들을 중심적인 아니면 소비자를 우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1계명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작은 목자이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이질적인 그런 집단들이 또 지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유고가 그랬죠. 지금은 뭐 엄청 나누어져 있죠. 세르비아, 뭐 보스니아, 보스니안 헤르제고비나,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몇 개 쭉 나누어져 있어요. 마케도니아도 있나요? 예.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어 있다가 현실 사회주의 무너지면서 여러 나라로 다시 나눠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나눠지죠. 중국도 그러하죠. 중국 공산당이 크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늘 수없이 나눠져서 전쟁하고 그러고 살았죠. 이해관계입니다. 아프리카 저발전의 원인은 부족주의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많은 부족으로 나누어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르고 반목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시골들에 가면은 그 나라들 시골들에 가면 그 부족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조그만 집들이 박물관처럼 있어요. 거기 보면 이쪽 마을 이쪽 부족 저쪽 부족이 싸우면서 저쪽 부족 전사를 잡아가지고 이빨을 다 빼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를 다 빼가지고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해골을 만들어가지고 놓고 거기에다가 이를 뽑아가지고 저기에 상대편의 그 장수들이죠. 리더들, 그 사람들의 왕 이런 사람들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용서가 되겠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잡아서 저들을 저렇게 보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마라 유언을 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했느냐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몸이 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이 두 뇌의 명령을 온몸이 순종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또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죠. 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예배 시간을 앞당기느냐 늦추느냐, 피아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찬양대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드럼을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친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 모든 일에 우선해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회자를 신임을 해야 되느냐, 얼마 만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일들이 교회의 일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론가 간 데가 없는 거죠.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게 문제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날이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작고 지엽적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북쪽 열지파, 그들이 유다지파와 함께 다윗과 함께 강을 건너는데 다윗왕 주변에 유다지파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서 쌍심지를 돋웁니다. 우리 열 지파는 열 몫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우리 열 지파의 몫을 안배해 주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반쪽이다, 제대로 될 수 없는 거다, 우리를 반영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정당한 요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트리뷴, 예, 신문에 아침 기사로 다 나오겠죠. 예, 다윗왕 복귀하며 강을 건너다. 예, 그러면서 지파 갈등 본격화, 뭐 그렇게 나오겠죠. 다윗왕의 정치력 시험대에 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나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은혜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전망은 매우 매우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신이라, 저쪽에서 우리는 왕에게 열 지파이니 열 몫을 가졌도다. 어찌 우리를 멸시하느냐, 그리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어찌 우리하고 미리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들아. 그래서 같은 나라가 적보다 훨씬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던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아말렉보다도 자기 형제들이 더 미워지는 것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모습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습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것 외에 세상과 교집합을 이루는 것들, 가정이라든지 또 다음 세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 가정 사역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 또 우리의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문제들 세상하고 똑같이 겹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사역
같은 데에서 뭐 세상적인 심리 치료 혹은 뭐 인지 치료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대한 정신 분석적인 것, 심리적인 것, 테라피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자칫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최대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 하는 방법론이 최고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위기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봉합하고 그들의 의견을 다 절충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게서는 강력한 그런 목적의식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정신이 약화되니까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니까 이 분리주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오랜 동안 그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버린 그 아파르헤이트.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오랫동안의 깊고 깊은 그 처절한 원한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넬슨 만델라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온 세계의 지원을 받고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다시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하고 살기 힘든 나라가 다른 아프리카, 블랙 아프리카에 비해서 인프라와 모든 것이 교육과 모든 것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치안이 불안해지면 거기 사는 사람들 집 밖에도 못 나가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니까 그 백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는데도요 탈출 경로 마련해놔야 되고 강도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될 적에 그 다음에 막 마당에 대문부터 해갖고 빗장을 거기에서 아이들이 살면서 한 번도 길거리에 애들이 혼자 나가서 놀거나 남의 집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집에 차단기 열고 차에다 태우고 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차단기 내리고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줘야 누구 집에도 갔다가 올 때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애들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치안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럽처럼 똑같아요. 도시랑 길거리랑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교대회 때 나가서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그 앞에 바다고 바닷가인데 바닷가를 나가서 거닐지를 못해요.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벌써 딱 나가니까 뒤에서 누가 둘이 따라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뭐를 사러 그 앞에 가려다가 다시 빨리 돌아가지고 호텔로 들어. 뛰다시피 해서 들어오는. 이게 뭐냐면 이 반목과 분리주의, 분리주의입니다. 아파르헤이트가 그거잖아요. 분리주의죠. 인종분리주의죠. 세상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설 건가 저쪽에 설 건가 그것은 불행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담을 뛰어넘는 거죠. 오직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며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복음적 영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역으로 교회의 일을 채우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의결할 일이 없어져요. 의결할 일이 적어져요. 그렇죠. 예, 의결할 일이 적었습니다. 또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데 논쟁이나 상처가 없어지는 거죠. 적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우면서도 예, 전통적인 교회 방식을 따라 투표를 했어요.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니까. 예,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소개하고 아, 이분들 좋은 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이요 하고 할 이유가 없었어요. 장로님 투표하는데 또 안수집사님까지 해가지고 제일 적은 표를 얻은 분이 89%를 얻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 제일 많이 얻은 장로님은 98%를 얻었어요. 무기명 투표했어요. 아, 이런 거는 좀 어디 한국 기독교 신문에 내야 돼, 그죠? 예, 한 명도 떨어지지를 않았어. 디아스포라.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 사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일꾼들을 뽑는데 한 명도 탈락한 사람이 없고 최하가 89%를 얻었다는 것은 큰 센세이션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임 목사 신임 투표도 물론 징계 절차라든지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런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인 이 신임 투표를 계속해야 된다. 이 작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로 인해서 항상 어려움을 너무나 어려움과 상처와 분열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없애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물론 저는 계속 신임 투표를 해왔죠. 그런데 교인들에게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지루한 절차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아무도 거기에 이번에는 담임 목사 신임을 받을까? 거기에 굉장히 그 재밌어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재미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제가 세 번 신임 투표를 하면서 처음에 일곱 명이 반대를 그때는 약간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과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두 표 반대가 있었나 사람들이 두 명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가면서 공산당이야 공산당 어떻게 신임투표에 반대가 두 명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이제 나쁜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한 얘기죠.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막 인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냥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목회자를 신임해서 찬반을 묻는 거가 그 왜 이런 거를 해야 될까 할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1,000명 이상이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율할까가 교회의 유일한 목적,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또 사역자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인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중요한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권한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그는 열두 지파를 묶어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초기에 그러했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언약 정신이 사라질 때 사무엘서가 유일하게 관심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신명기적인 정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언약 정신이 쇠퇴하고 빛을 발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을 먹으러 들어오는데 너희들이 이길 명분이 없을 거다, 너희들에게 그 파워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순결함과 도덕성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학 졸업장? 뭐 MBA 자격증? 아니면 경험과 경륜? 여러분 그거 한 박스 상자인 거 아시죠? 퇴사하고 나오면 상자 한 박스로 딱 해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 정보 싹 지우고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리고 우리가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부르심의 확신,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 그게 우리를 지탱하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뿌리를 이어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뿌리를 이어가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 뿌리를 이어가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께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적자를 이어가야 돼요. 그 뿌리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탈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어제 뭐 바르실래? 뭐 뭐를 바르실래? 그래서 그 부자 바르실래? 아들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가는데 뭐 김을 넣는 함인지. 근데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었겠구나. 뭐 유력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도와.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광야로 동굴로 다니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위와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높은 봉우리와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난처를 삼으셨고 그의 의지가 되게 하셨고 그렇단 말이죠. 네. 한국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어제 비행기에서 한마음 교인들이 많아서 의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비행기를 타셨군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까지 버티다가 주일날 비행기들을 우리 한마음 교인들이 서로 타서 의지가 되었군요. 비행기 안에서 그럼 예배를 좀 드리죠. 한쪽에 모여가지고 한마음 교인은 This is Captain speaking. 한마음 교인들은 한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을 개방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그러죠. 근데 왜 오랜만에 가서 또 부모님도 잘 봉양하고 도와드려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미장원을 못 갔네. 미장원도 한 번 더 갔다 가야 되고 사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는데 아직도 뭔가에 기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한국에 가면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문제의 해결책이 출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서 디아스포라로 오니까 정말 은혜 받기도 힘들고 교회를 정하기도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도 없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인터넷도 막히고 다 없으면. 옛날엔 인터넷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한인교회가 어디 가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말은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그러면 다른 나라 말이라도 있나요?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없으면요. 예. 아무것도 없으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은혜가 식었을 때, 제가 자주 간증하는 얘기지만 은혜를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설교 들으면 회복되는 줄 알고, 아니면 적어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문안교회도 가고 영락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도 가고 좋은 목사님들, 밤새도록 김진옥 목사 설교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은혜가 회복이 안 된다고 불평을 했어요. 목사들 설교가 왜 다 이 모양인 거야?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런 생각을 젊은 시절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놈의 설교 테이프, 설교, 교회, 한국말 모든 거 다 끊어놓고 너 그래 은혜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놈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어떤 이는 해외 나오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만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김삼원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갖고 나온 분들 계세요. 해외 나가면 질이 떨어지니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때마다 한 개씩 들어야지, 그런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구독해놓고 아침에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 점심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 저녁에는 누구 윤석준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다음날은 이거 들었다가, 이게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어지면, 예? 아이패드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한마음교회 가면 돼. 한마음교회도 끊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개유하여 데려다가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나의 포도원을 주리라. 내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응대하여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오늘 너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다시 서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세계적으로 말씀 중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가서 미국의 그 신학교에서 설교하기, 이 설교를 잘 구술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 방식, 이 딜리버리 방식 이런 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치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안 들으니까. 설교 쫑긋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듣는다. 그런데 딜리버리 방식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문어체로 할까요? 구어체로 할까요? 시작할 때 귀납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연역적으로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그냥 딱 갖다 던지고 시작하나요? 그런 게 왜 중요해요? 열심히 듣는데. 예? 말씀 없이 살 수 없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근데 안 듣는다고 금방 딴 생각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차고. 그 다음에 제스처가 중요하고. 뭐 벽에다가 탁구공을 탁 튀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 저기 가서 걸터앉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또 백코러스 해가지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아주 정신이 사나워 죽겠어요. 네. 여러분 아직 드라이 아이스를 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설교의 딜리버리가 중요하다. 이게 성도들은 청중이 되는 거예요. 관객이 되는 거고, 네. 목회자는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였더니, 아 목사님 적어요. 적잖아요. 나눔할 때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적어야 돼요. 그걸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래 알았어요. 핸드폰.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누게 되는 거죠.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닫아 두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말씀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 유려한 최고가 되는 한국 목사님들을 통해서 된 게 아니고, 독일 교회에 가서 절반밖에 못 알아듣는 설교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갈급함을 주시고 거기에서 복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그때 들었던 제가 그 시편 강해들, 아마 한만교회 제가 처음에 2003년인가요? 사순절에 시편 강해를 했던, 그때 제가 독일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가 회복될 때 그 시편의 말씀들, 그래서 제가 시편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고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2003년 사순절인가 그때 시편 쭉 했던 게 생각나요. 저희가 묵상집 시편 할 때 아마 그때 받은 은혜들을 제가 다시 복음인에 수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 떠나고 모교에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이 뒤처져 있거나 여러분은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홀로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죠. 예? 다윗의 왕궁, 백향목 성전 혹은 모세의 그 영광의 성막 아니면은 아둘람 동굴 상관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우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죠. 네가 서 있는 곳, 가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이 다윗 언약의 실체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 믿음과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야성을 심어주는 거죠. 밥을 먹일까? 교회 나와서 일부 예배드리고 이부는 게임을 시킬까? 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믿음과 펀, 즐거움을 같이 맛보게 할까? 이런 방법적인 질문들.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어디 수련회 한번 가가지고 아주 독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들어도 아이들이 눈물이 흐르고 그냥 잠깐 앉아있는 것도 몸을 비틀던 아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방법적으로 하려던 게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 잘할까? 안 먹으면 잘할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잘 모이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사무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분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열지파 이 사람들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강 건너는데 다윗왕 옆에 누가 있는 것만으로도 삐지는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됩니다. 이 분리주의를 이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뜨겁게 다가가고 서는 거죠. 예배의 업그레이드 회복은 하나님께 뜨겁게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멀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달려야 되죠. 그래도 달려야 돼요. 마라톤이 있는데요, 다 뒤로 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메달리스트들은 앞에서 달려서 2시간 벽을 깨는 거예요. 뒤에서는 4시간, 5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바이자이니스 알레스, 참여가 전부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엘리트 선수들은 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깨고 앞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아직도 힘들고 그 왜 그래야 되느냐의 이유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달리는 거예요. 첫 후병을 보내고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뭐 스페인은 더 멋있는 거 없어요? 예, 더 악한 독성 바이러스가 돌아서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어도 우리는 갈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리고 주님의 교회는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니까. 예. 9월에는 가을 대유행이 온다는데요. 언론에서 그런 말 안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예. 위기 아니란 적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이 문제 없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달리자.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 없었던 때가 있나요?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자.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바는 이 불량자잖아요. 예. 불량배 하나가 이 분리주의를 업고 이새의 아들에게 빚진 게 없도다. 건방지게 누구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들의 리더이고 왕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정권자인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북왕국 사람들, 아 북왕국은 아직 아니죠, 북쪽 지파 사람들을 부축해서 세바에 난 반란을 일으키죠. 네. 그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 비참한 이야기죠. 이를 왜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왜 이 제목을 삼았냐고. 응? 예. 다윗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고요. 압살롬이 그 후궁들과 동침했잖아요. 그러니까 후궁을 왜 들여 다윗도. 사무엘 하는요, 다윗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절은 다윗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 역사, 이 실록을 기록한 사가에 굉장히 그 강렬한 눈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따로 먹여 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후궁들을 뽑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연명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예, 녹봉도 주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얘긴데도 이 사무엘 사가는 굉장히 싸늘하게 쓰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리고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과격한 근본주의자가 된다는 무슬림, 예,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연한 스탠스, 타협과 또 절충,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달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갈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시상식이 있을 겁니다.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전부 다 4시간, 5시간에 들어오고 서로 마지막에는 박수치면서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 시상식은 없어요. 시상식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달리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시상식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시상식을 얻으려면 지금 서로 감기 걸린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복음전도 한 명도 못하고 새로 믿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죽은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한국 귀국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 열심히 환송하고 또 침묵하고, 그런데 새로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눈물로 간증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가 어쨌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열매 맺는 9월과 10월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앞장서서 영성을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뒤치다꺼리 하지 말자. 뒤치다꺼리, 행정적인 뒤치다꺼리 하지 말고 복음으로 앞에서 성도를 끌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런 일에서 앞장서서 성도들의 상처 봉합하는 일에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고, 재정적인 살림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이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젊은이와 늙은이가 같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직장과 결혼하고 썸 타고 이런 일이 주된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비즈니스가 되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9월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